지난 1992년부터 매립이 시작된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던 인천 매립지의 기한 연장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을 원하지만 인천시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 소음 공해 때문에 사용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과 이목희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한 사경대학교 김정훈 교수는 현 매립지의 대안으로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해상 매립지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해상 매립지 확보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경기도 지역의 김포 신도시, 인천 서구 지역에 보면은 하루에 수천 대의 덤프트럭이 다닐 겁니다. 이것이 운하길로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매립지 활용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자체들이 대립의 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 지역 주민 지원 문제, 뭐 단계적 연장, 자원화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제 해결에 한 발 물러서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너무 이해관계가 너무 이렇게 대립구조 너무 그렇게 심각하니까 뭐라고 액션 취하지 못하게 못할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저는 너무 이게 지금 4년이란 기간 이미 지금 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환경부 중앙에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인천시 생각, 서울시, 경기도 생각 가져와라. 수도권 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도 없는 상황에서 조만간 갈등을 끝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